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될 선거 무효 소송을 무려 47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또다시 60일을 더 연기했던 결정을 대법원 특별 1부의 주심 판사로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재판의 일방인 원고 측이 어떤 의견을 피력한 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선수 외 3인의 대법관은 다른 재판의 일방인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재판 일정을 급작스럽게 연기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단은 대법관들이 맨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의견만을 듣고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하자는 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연기하고 진행해왔다고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바로 이 같은 편파적인 재판 운영, 지나치게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과 같은 재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김선수 대법관이 어제 행한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일정을 8월 30일로부터 10월 1일로 연기한 건이라고 봅니다. 대법관들은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은 당신들은 따르는 거야,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대법관들의 무모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참으로 차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법원 1부 김선수 주심 이외에 3인 이기택, 박정화, 이홍구 대법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간 공병호 TV의 관련 영상 이후에 의견을 남긴 몇 분의 의견 가운데 대표적인 의견을 뽑아봤습니다. 그레고리 고우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준비 기간은 일주일도 안 걸릴 것을 1년 4개월 준비하고도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작이 아직도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바로 대법관들의 재검표 일정 연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손열아이님입니다. 재검표를 연기하려는 것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로 건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연기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아주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협조하는 사례가 바로 재검표의 연기다. 이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검표 연기에 대한 인식이란 점이 중요한 겁니다. 안성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재검표에는 전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 조작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투표지 붙은 것, 책상 틀리는 것 등등 전번 재검표에서 나타난 모든 부정 조작 증거 인멸이 끝나면 재검표를 할 것입니다. 안성현님과 같은 의견을 참조하게 되면은 대법관들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통속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정말 대법관들은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이라든지 영향력을 가질 때그 권한과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신뢰가 바탕이 될 때만 권한과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 직책 자체가 바로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손Y1님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재표갈이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검표가 다시 표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차 통갈이, 1차 통갈이를 할수 있는 사람 같으면 2차 통갈이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태영님은 6개월 넘어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또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까내놓고 함께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리도 야리는 것이 많은지, 이런 것이 다 부정선거임을 이미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재검표라는 게딴게 있습니까? 그냥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손대지 말고 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1년 4개월이 걸리고 2년이 걸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의 해설은 재검표는 보관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까보자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그대로 까보자는 겁니다.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까보자는 겁니다. 까본 투표지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다음에 진짜 투표지를 카운팅 세는 거가 재검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기공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재검표를 연기합니까? 가짜 프린트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은행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도 하지 않고 돈을 셉니까?
재검표라 함은 진짜 표와 가짜 표를 구별하고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선거조작위원회와 한 동석입니까?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그냥 세차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은 섭섭하겠죠. 그러나 그동안 해온 것이 보통 사람 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갖고 먹고 살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게 선거관리에 그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이 합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조작위원회를 불러도 아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반나절 길어도 하루면 될 일을 1년 4개월 미루다가 다시 김선수 대법관이 2개월을 또다시 연기한다. 이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대법관들의 판결이나 결정이나 행위를 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원회 측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런 태도만으로도 보통 사람들은 아하 이 양반들이 불법 부정선거를 4.15 총선에서 저질렀고 이것을 숨기는데 대법관들이 공모자나 협력자로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대법관들은 섭섭하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공모,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위에서 5명의 의견 외에도 대부분 시청자 의견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 대법관들이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대법원이 협조하고 공모하고 협력하고 부역하는 것이 바로 재검표를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시간을 조작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받느냐. 조작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야당의 대권 후보들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소위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제 공적기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대법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어디에도 국민들이 의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자구책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